지금 현재는 동생 명의로 돼 있는데. 예, 이제는 제 명의로 그걸 가져오려고요. 지금. 아, 차하고 통째로요? 예, 통째로 다. 아, 사장님 주소는 경기로 돼 있고요? 예, 여기 안산. 주술트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거기서 번호판을 구매했었는데요. 네네네. 지금 그 번호판이 강주 번호판이었거든요. 네네. 그 강주 번호판을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예. 경기도로 가져오게 되면요. 네.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 해서요. 아는 사람한테 드리는 명의 예. 변경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 동생 명의로 된 걸 제 명의로 가져오려고. 지금 현재는 동생 명의로 돼 있는데. 예, 이제는 제 명의로 그걸 가져오려고요. 지금. 아, 차. 하고 통째로요? 네, 통째로 다. 아, 사장님 주소는 경기로 돼 있고요? 네, 여기 안산. 그냥 동생분은 말 그대로 차하고 넘버하고 통째로 파는 경우고 네. 사장님은 이제 사는 경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할부가 껴있는 거를 이제 승계하든지 그러면은 원칙은 네. 모르는 사람, 제3자는 당연히 차에 캐피탈 저당이 있으면 이전이 원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는 분이니까 떠안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원차주가 할부값을 계속 다달이 네. 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구나. 예, 그렇게 아, 했는데 예. 혹시나 명의 변경 확인되고 예. 혹시나 일시금 청구가 들어올 수는 있기는 있어요. 원래 아, 원칙은 그걸... 내고 가야 되는데 아, 그게 나오면 그때 뭐 내든가. 일단 나한테 넘어올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필요한 예. 서류 양쪽 분 서류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예. 이거 다 준비되시면 사장님 저희 사무실 여기 사동으로 옮겼어요. 아, 그래요? 예, 주소하고 다 예. 같이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면서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